뒤엎게 10년 차의 재구매 간증템. 여기에는 광고 전혀 없고요. 모든 사람들과 막 남자들이 너무 좋다고 했던 요 제품을 생리 때나 트러블이 올라올 때 요거 쓰면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얼굴에서 빡딱빡딱한 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머리를 물미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아무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쌓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두 가지는 그냥 평생 가져갈 템으로.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한 6, 7통까지 정말 정말 잘 쓰는 재구매 간증템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여기에는 광고 전혀 없고요. 제가 진짜 내돈내산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먼저 짜란! 비오템의 비타민의 퍼퓸드 바디 밀크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한 5통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요,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 일하고 와서 너무 지치고 우울하고 피로하고 막 이런 게 쌓여있을 때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제품을 발라주면 그런 기분이 싹 사라져요. 정말 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향. 그리고 이게 제가 쓸 때보다 남의 몸에서 날 때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바디로션 이거 쓰라고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친구가 딱 저의 침실로 딱 들어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 비타민처럼. 아, 이 바디로션이 정말 내가 발랐을 때도 좋지만 남의 몸에 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이 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기분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TV에서 김세롬 씨가 진짜 모든 사람들과 막 남자들이 너무 좋다고 했던 자기의 향기 뭐 로션이 있는데 안 알려줄 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밝혔던 게 요 비타민의 퍼퓸드 바디 밀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진짜 2통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항상 집에다 구비해놓는 그런 재구매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킨케어템인데요. 아누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 항상 순위권에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제 트러블이 원래 되게 잘 나는 피부였어요.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좁쌀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는 피부였는데 요즘 진짜 안 나거든요. 그게 물론 피부 이너뷰티도 정말 잘 챙겨주지만 요 제품을 생리 때나 트러블이 올라올 때 요거 쓰면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요거 아누아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라는 이 제품은 6통? 7통 정도 썼을 거예요. 이 패드의 면 원단이 그냥 우리가 쓰는 약간 솜과 되게 비슷해요. 요즘 패드들이 나오면 완전 거즈면이나 진짜 얇거나 약간 팩용으로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요거는 진짜 솜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쓱쓱 닦아내기도 좋고 유분이나 피부에 있는 피지 먼지 같은 거를 이 엠보 있는 부분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기도 좋고 또 얼굴 건조할 때 팩으로 쓰기도 좋아요. 그래서 요런 원단이 되게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잘 썼고, 그리고 진짜 저의 찐템은 이 어성초 80 수분 진정 애플인데요. 제가 아까 트러블 날 때 정말 잘 쓴다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진짜 남은 게 정말 조금 남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한 7통 정도 썼는데 그냥 모든 스킨케어에 요거 하나를 추가해주면 트러블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민하고 트러블 잘 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어석초가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쓰기 좋으실 거예요. 이 제품이 단점이 있다면 이 아누아 라인들이 다 약간 진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라서 탄력 케어 라인을 꼭 같이 써줘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빨리 써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진짜 뜯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에 정말 듬뿍듬뿍 바르다 보니까 정말 빨리 쓰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요, 짜란! 라시엘레 엔자임 오트 파우더 워시인데요. 저희 집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화장실마다 한 개씩 따로 넣어놓을 정도로 정말 잘 쓰는데요. 일단 곡물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 중에 좀 마무리감이 약간 찝찝한 제품도 있고 이런 아이 메이크업이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헤드랑 아이 메이크업이 잘 지워져서 잘 쓰고 있고요. 유화를 할 때 그 과정이 되게 빠르고 식물 유래 성분이 93%나 들어간 제품이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잘 쓸 수 있어서 이거 잘 쓰고, 파우더 워시 같은 경우는 안에 곡물 입자 효소 파우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지나 화이트헤드가 올라왔을 때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그런 화이트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좀 말끔하게 제거가 되고, 예전에는 좁쌀 여드름 정말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 안 나거든요? 그게 요런 클렌저로 각질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되게 큰 용량인데 거의 없고요. 네 번째 템은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제가 차에는 작은 버전을 넣어놨고, 요거는 화장대에 올려놨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고 났을 때, 건조했을 때 있죠? 그럴 때 이걸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얼굴에 되게 예쁜 광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철이나 환절기나 겨울에 건조할 때 쓰기 좋고요. 제 친구가 항상 가방에서 꺼내서 진짜 이거를 거의 줄줄 흐를 때까지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진짜 얼굴에서 반짝반짝한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쓴 지 진짜 오래됐는데, 평소에 내가 건조하고 메이크업이 잘 들뜬다 하시면, 이게 작은 버전도 있으니까 가방 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걸 금방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위에 오일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싹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 평소에 건조하신 분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템은요, 이글립스 에어핏 파우더 팩트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한 세 통 정도 썼어요. 팔자주름 부분에 광이 나면 팔자가 진짜 심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꼭꼭 파우더를 하는 부분이 여기 이마, 그리고 이렇게 여기 팔자주름을 싹싹 가려주거든요. 이게 핑크 색깔도 있고 이렇게 하늘 색깔도 있는데, 저는 다 구애 없이 쓰는 것 같고, 아마 핑크색이 조금 더 피부가 좀 밝아져서 이런 팔자주름 쓰기가 좋고요. 눈가에 있는 유분 잘 잡고 싶은데 파우더 잘못 쓰면 끼고 들뜬다 하시면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루가 엄청 엄청 얇은 편이어서 이런 팔자주름이나 눈가나 이마에 광 잡는 거, 그리고 잘 끼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이즈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 그냥 항상 넣고 다니는 그런 템입니다. 다음은 이제 헤어 제품인데요. 언더밤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 없으면 머리를 못 말려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 제가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이거, 원더밤이란 제품인데, 저는 이거 없으면 머리를 못 말려요. 제가 여행 갈 때도 이건 무조건 챙겨 다녀요. 단백질이랑 수분을 같이 채워주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아도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도르 같은 경우는 진짜 미용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샴푸를 하고 젖은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로 사용을 해도 좋고요. 귀차니즘이 심하거나 저같이 머리를 말렸을 때도 푸석푸석 하신 분들은 드라이를 하고 머리가 한 70% 정도 마른 상태에서 머리 끝쪽이나 머리카락에 요거를 발라주시고 한 번 더 말려주시면 진짜 예쁜 광과 머리가 싹 빗겨요. 제가 탈색을 진짜 심하게 하고 긴 머리일 때는 진짜 머리가 안 빗겼는데, 요거를 썼을 때만 유일하게 빗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물미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이자 헤어 에센스라서 정말 쓰기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이어서 우리 민들레들한테 추천했고, 우리 민들레들도 진짜 만족을 많이 했다고 했던 그런 제품이고, 다음은요 헤어 제품 소개할게요. 요거는 아비다선 디자인 내추럴 헤어 픽서라는 제품이고, 스타일링을 할 때 이런 머리에, 예를 들어 이런 잔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거나 이렇게 고정을 할 때 스프레이를 쓰면 하얗게 코팅이 되고 딱딱해져서 조금만 지나면 하얗게 백화현상이 있는데, 이 제품은 백화현상이 거의 없는 그런 스프레이고 고정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제가 두피가 진짜 안 좋잖아요. 이런 스프레이를 못 쓰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성장 인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두피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두피 쪽에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이걸 사용했을 때는 머리를 그날 꼭 감아주려고 하거든요. 앞머리에 볼륨이 좀 오래 유지됐으면 하거나, 머리 스타일링을 할 때 스프레이로 굉장히 고정력도 좋으면서 세정력도 좋고 만족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너뷰티로 가볼게요. 제가 이너뷰티 가져오려고, 저의 찐템이기 때문에, 와 무거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쌓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아라티인데요, 이제 아라티는 없으면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진짜 이렇게 항상 집에 다섯 박스 정도를 쟁여놓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돈내산을 했던 제품들을 이제 마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브랜드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자기가 마켓할 때 진짜 사요. 특히 쌍수를 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진짜 붓기가 빨리빨리 빠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 붓기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아라자임이라는 특허 효소가 들어가서 몸의 염증 수치를 좀 낮춰주는데, 저는 이걸 먹으면서 혈액순환이 진짜 많이 돼서 원래 겨울철에는 발끝이랑 손이 너무너무 차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게 이걸 먹으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손발이 찬 게 거의 없고 그냥 커피 대신에 루틴으로 마셔주고 있고요. 다음은 누트라코스인데요. 처음에는 진짜 먹기 힘들었어요. 뭔가 맛이 너무 비릿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이거를 2년 정도 먹다가 테스트
헤어스를 하려고 한 일주일 이상 끌어봤거든요. 피부가 푸석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마다 아라티랑 같이 이제 먹어주고 있고, 제가 여태까지 진짜 콜라겐 광고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저분자 콜라겐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걸 먹고 있기 때문에 저분자 콜라겐 광고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걸 진짜 좋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 아미노산이에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몸에 흡수를 하려면은 소화가 돼야 돼서 분자를 쪼개서 이게 오로지 몸에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허받은 조합의 아미노산이 바로 피로 흡수돼서 피부 조직을 회복시켜준다는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둘 다 가격대가 진짜 비싸거든요. 한 30호에 10만원대인데도 이 두 가지는 그냥 평생 가져갈 템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타바옴이라는 비타민인데,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함이 오래가고 무기력감이 엄청 심한데, 운동하기 전에 이걸 먹고 운동을 하니까 훨씬 운동 시너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따면 바로 이거를 그냥 한 샷 먹어주면 되는데, 핑크색 버전 종합 비타민 둘 다 구매해서 먹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구매한 지 3박스째입니다. 이렇게 저의 정말 찐 재구매를 3통 이상 했던, 정말 많이 했던 건 10통 이상 한 재구매 간증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어요. 여러분 좀 유익하셨나요? 좋은 건 진짜 나누려는 마음으로 약간 광고 하나 없이 진짜 제가 좋았던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찐 재구매 간증템 알려주시면 저도 구입을 해봐서 또 좋았던 거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미들레들 안녕. 안녕.